이경재 한의사는 원래 독신주의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다가 나중에 산에 들어가 돌을 닦으려고 했다네요. 하지만 미모의 아내가 한동안 이경재 한의원 원장을 따라다녀서 결국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부인의 순수함에도 마음이 끌렸고요. 이경재의 와이프는 홍익대 미대를 나왔는데 대부분의 이경재의 방송 출연 코디를 아내가 직접 맡아서 해줍니다. 큰 체격이기에 맞는 옷이 별로 없어서 와이프가 직접 만드는 경우가 많다네요. 큰딸은 올해 예고에 입학했습니다. 홍익대 미대를 나온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는지 미술의 소질을 보입니다. 집안 곳곳에 딸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딸의 건강과 능력 향상을 위해서 직접 그려주는 차가 있습니다. 바로 총명차입니다. 석창포는 단기 기억력 향상,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원지는 장기 기억과 심신안정, 불면증에 효과적입니다. 복신을 대신한 복령은 신경과민과 건망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학습 능력에 효과가 좋은 세 가지가 바로 석창포, 원지, 복령입니다. 이때 PD가 딸에게 묻습니다. 이경재 한의사가 아빠로서는 몇 점이나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9월 8일 전. 아니, 왜요? 조금만 아파도 침을 놓으니까 너무 괴로워요.